엄지 가족 중 좀 한 사람이 진료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누가 받아? 저요. 잠시만요. 나이스 아래 한님의 친차가. 누가 저 누가 더 선배님이세요 두 분 중에? 그럼 언니가 먼저. 그럼 언니한테 양보. 네.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이 그리워요. 젊었을 때는 허리가 23. 23? 오, 네. 놀라운 그녀의 과거. 한 5년 전서부터 네. 갑자기 이렇게 찌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골반 옆이 뿔룩 튀어나오고 그냥 내 얼굴 보면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정말요. 나이살 스트레스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앉으실게요. 네. 예. 제가 듣기로 나이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나이살을 빼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이나 뭘 해보신 게 있으실까요? 해봤죠. 아유 그냥 제 남편이 누굽니까? 예. 선수 하네요, 권투 선수. 네. 그것도 또 한, 제가 한 3개월 좀 해봤었고, 그 다음에 수영도 하고, 아. 수영은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스케이트도 미친 듯이 타고, 탁구도 하고, 스키도 타고, 뭐. 그것도 땅땡이 휘둘러는 골프도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 나이살은 이제 점점 갈수록, 젖지면 젖지 빠지질 않아요 이거. 거의 말씀 들어보면 거의 태능에 가셔야 될 정도로 운동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제가 노는 게 운동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나이살이 빠지지 않았다. 예, 이건 제가 진료를 한번 봐서 원인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이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 평소에 자주 하는 습관적으로 하시는 좀 자세가 있으실까요? 저기 상위에다 발을 올려놓고 떡 이렇게 꼬고 다리를 꼬시는 자세.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요러고 또 앉아가지고 그 자세 많이 하죠. 네, 반다리. 뭐 화장할 때도 이러고 다리 하나를 꼭 올려놔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니 자세 그리고 우리의 골반 상태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다리를 꼬는 자세 이렇게 저희가 다리를 한번 이렇게 그렇죠. 꼬는 자세를 해보시면 골반이 어떻게 될까요? 자,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양반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상 골반과 그리고 틀어진 골반을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보실게요. 어머. 오, 저렇게 틀어져요? 보시면 골반은 저희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을 바르게 세우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운동을 할 때 주로 어디에 힘을 쓰죠? 엉덩이 근육이랑 복근. 그렇죠. 이 두 가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요. 근데 골반이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런 복부나 엉덩이 근육 운동을 한다 한들 그 근육에 자극이 잘 안 가요. 힘이 잘 실리지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면 오히려 이 운동을 하고 싶은데 자극이 안 오니까 더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힘이 가지 않아야 할 등이나 허리 같은 척추에 통증까지 생기게 돼요. 요새 안 그래서 허리도 되게 많이 아프고요. 그 왼쪽 다리에 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엉덩이 근육과 복근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제대로 정렬을 맞춰놓고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하실 때 이 의자에서도 이 자세를 많이 하세요. 우리 고수 업치는 자세. 한쪽 다리는 세우고 한쪽 다리는 양반 다리 따라서 내리는 자세. 맞아. 근데 그 자세 또한 어떻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릎을 세우는 쪽 다리는 골반이 뒤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골반은 이렇게 평행하게 있어야 되는데 뒤로 넘어간 자세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골반 주위 근육의 길이가 다 변하게 되고 변형이 고착이 되게 되는 거죠. 아니, 저도 밥 먹다가 등짝 몇 번 맞거든요. 자꾸 이렇게 다리 올리고 먹는다고 등짝을 그렇게 맞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자세 때문에 꼭 그렇게 골반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많다고 들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나이 때문인데요. 우리가 젊을 때는 그 근육이 한 7, 80%가 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촉촉한 근육을 잘 움직일 때는 뭐 왼쪽과 왔다 오른쪽과 와도 제자리 돌아올 힘이 있는데 나이 들수록은 수분 함량이 떨어지고 근력이 약해지니까 한쪽을 오래 꼬고 있으면은 뜯어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정도의 강도의 불편함이 오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계속 짝다리를 짚고 서 있거든요. 그냥 똑바로 안 서 있고 그냥 서 있지 않고 짝다리 그것도 좀 안 좋겠네요. 예, 그 어머니들 특히 설거지 하실 때 예, 짝다리 많이 짚고 그것 또한 골반이 비틀어지는 가지고 있는 큰 원인입니다. 저 항상 왼쪽을 딛고 쓰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또 뭐 우리 오케 언니처럼
저 남편이 또 운동선수였다가 그렇죠. 또 감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살을 빼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살은 1kg 단위로 더 찌더라고요. 한 소리를 못 같이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골반이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이 뱃살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아이고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사실 저희가 골반 요거 하나 틀어졌다 요걸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 골반 때문에 왔는데 좀 찍어주세요 할 수도 없고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럼요. 눕기만 해도 내 골반이 틀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와, 앞으로 넣어요? 네, 하늘을 보고 누우시겠어요? 앞으로요? 네. 아이고, 배가 튀어나와가지고. 자, 우리 한번 쉽게 테스트를 해볼 텐데 오른쪽 다리를 양반 다리 하듯이 이렇게 사자로 접어서 왼쪽 다리 위에 이렇게 올려보실게요. 자, 아이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각도를 자, 이렇게 기억을 해놨습니다. 자, 반대로 다리 한번 바꿔보실게요. 자, 왼쪽 다리를 이렇게 올리면 침대에서 무릎까지 높이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양측을 비교를 했을 때 그 무릎까지의 높이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오키 씨를 보시면 자,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보다 훨씬 높이가 높아져 올라가요.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바로 오른쪽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오키의 골반 상태. 골반이 틀어졌는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신단법을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자, 다리 길이를 체크할 건데 이번에는 한번 엎드려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발 뒤끝에다가 스티커를 좀 붙이겠습니다. 벌써부터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골반의 어머. 기울기 그리고 틀어짐 때문에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틀어진 골반 때문에 다리 길이가 눈에 띄게 달라 보이는 오키. 실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보다는 골반에서 비틀림이 있는 경우가 그럼 대부분입니다. 지금 선생님 어느 쪽이 뒤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 오키 씨는 오른쪽 골반이 많이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낮은 쪽이? 예. 선생님 저 있잖아요. 이거 틀어진 골반을 빨리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 그 바로 잡는 운동을 어떻게 따로 하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운동은요. 단 5분 만에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는 운동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만점입니다. 어,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께 꼭 알려드리는 운동인데요. 바로 무릎만 올리면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아서 나잇살까지도 뺄 수가 있습니다. 나잇살도 빼가지고 한 10대로 갈 수 있나요? 네, 기대가 됩니다. 무릎만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나를 살리는 5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준비물이 네. 있는데요. 자, 수건 다 집에 하나씩은 네네. 다 있으시죠? 예. 수건 위에 이렇게 누워보겠습니다. 자, 배꼽 위에 위치하시고 자, 손, 머리, 이마 이렇게 갖다 대는데요. 이 상태를 유지하신 채로 배꼽을 최대한 등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수건에서 배가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자, 골반이 이때 평평하게 유지가 돼 있는데요. 이 유지 평평한 골반을 유지한 상태로 무릎을 5초 동안 배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발꿈치 들기 운동 방법. 배 아래에 수건을 깔고 엎드린 뒤 배꼽을 등으로 당겨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주세요. 골반을 평평한 상태로 유지하며 무릎을 접어 5초간 유지한 후 5초간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때 골반은 평평해야 하며 배에 힘이 빠져 수건에 닿지 않게 힘을 유지하는 것이 이 운동의 포인트. 지금 어디가 가장 힘이 많이 들어, 배에 많이 네.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운동은요. 복사근이라는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인데요. 자, 복사근은 우리 몸의 갈비뼈에서 골반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사근이 양쪽을 똑같이 강화해서 골반이 뒤틀려지는 것을 막고 교정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정 운동을 해볼 텐데 설명 아까 기억하시죠? 배꼽을 등으로 쭉 당겨서 수건에서 배를 한번 딱 이렇게 우리 똥배 넣듯이 이렇게 쭉 한번 당겨보실까요? 수건에서 배꼽을 떼보실게요. 밀지 마시고 당기실게요. 쭉. 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숨 마시고 배꼽만 당기시고 골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쭉. 자, 이 상태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제가 골반을 잡을게요. 무릎을 접어보실게요. 배꼽을 당기신 상태에서 천천히 하나, 둘, 셋. 마음같이 올라오지 않으시죠? 다섯, 다시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이때 운동 자세가 바른지 확인하려면 공을 골반 위에 올리세요. 공이 골반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로 운동 효과는 배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운동은 첫 번째 운동에서 조금 변형된 버전인데요. 똑같은 자세로 누워주실 건데요. 네. 자, 똑같은 자세로 배꼽 아래 수건을 위치한 다음에 엎드려서 이마에 손을 대고 누우시는데 이때 무릎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뒤꿈치를 이렇게 서로 밀듯이 싸움하듯이 이렇게 밀어주는 건데요. 우리 의자에 앉았을 때 닿는 이 자골 결절 뼈가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수축을 해주면서 힘이 뒤꿈치로 전달이 되게 꽉 밀어주셔야 됩니다. 엉덩이 두 뼈가 가까워지는 느낌인데요. 자, 우리 엉덩이 깊은 곳. 지금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 뼈 두 개가 느껴지시죠? 네, 네. 네, 여기를 저희가 자골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자골 결절이라는 뼈 사이에 골반을 지탱해주는 근육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진정한 골반의 코어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근육은 이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뭐 저희가 스쿼트나 이런 흔한 운동으로는 잘 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운동을 통해서 이 깊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아서 나이살을 빠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골반 넓이로 무릎을 벌리시고요. 무릎을 접어서 뒤꿈치를 붙여주실게요. 뒤꿈치를 딱 붙이시는데요. 자, 이때 숨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끌어당겨서 양쪽 복사근 수축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부터 힘을 주실게요. 두 엉덩이가 가까워진 느낌으로 옳지 차오세요. 뒤꿈치 꽉 조아주시고요. 자, 조금 더 당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 뒤꿈치 5초 조. 자, 꽉 서로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푸시고 아, 잘하셨어요. 이거 되게 힘들겠네요. 네. 힘들어요? 힘드네. 자,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진 걸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언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근육에 좀 느낌이 오세요? 엉덩이요? 엉덩이 이 뼈 사이에서 느낌이 오시죠? 네. 네. 그럼 지금 알려주신 그 두 가지 운동을 각각 5분씩 하면 되는 거예요? 동작당 5번 하시는 거, 5회를 한 세트로 보시고요. 하루에 5분간 틈틈이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우와! 웬일이야, 우와, 웬일이야. 웬일이야. 진짜? 둘, 셋, 마음같이 올라오지 않으시죠? 운동 후, 오키의 골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골반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안 궁금해요. 네. 5분 갖고 정말 될까요? 그러니까. 글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나를 살리는 5분이니까 왠지 우리는 또 할 수 있겠죠. 그치, 믿음을 네. 가져. 네. 이거 정말 되면 매일 해야 된다. 그럼, 매일, 해야 매일 해야 돼, 매일. 저희 아까 했던 것처럼 양반 다리 자세, 다리를 4자로 만들어서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잠깐만. 우와. 아까 했던 것처럼 양반 다리 자세, 다리를 4자로 만들어서 보실게요. 충격! 모두가 깜짝 놀란 결과는? 지금 보시면 아까보다 오른쪽 내려간다. 다리가 내려간 게 내려갔어. 훨씬 네, 눈에 띄게 보이실 거고요. 지금 보시면 신기하다. 양쪽 길이 양쪽 다리 길이가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야, 신기하다. 네. 이렇게 몸이 노곤노곤해지고 몸이 제대로 이렇게 딱 골반이 맞춰지면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